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6일부터 현장 소통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오전 대구예술발전소를 방문해 지역 예술단체 대표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중구 수창동 옛 KTNG 연초 재초장이 폐쇄된 후 12년 동안 유후 공간으로 남아 있었으나 낙후된 구도심 지역 공간인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해 도심 재생 효과와 지역 예술 창조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권 시장은 문화가 생활이 되는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와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 도시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전 문화가 융성한 행복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다양한 지원을 공략했습니다.